결국에는 중요한 건 규칙적이냐 아니냐. 얼마나 규칙적이어야 되냐면 10분에 2번 이상. 안녕하세요. 산세훈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임산부분들이 겪으시는 불편한 것들 중에 어쩌면 가장 공포스러운 거는 배가 아픈 느낌일 것 같아요. 맞아요. 피나는 거랑. 그쵸. 네. 그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저는 남자니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배 아픈 느낌이. 아, 그쵸. 저희는 영원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뭉침이나 복통은 임신 중에는 한 번씩은 다 느끼실 거예요. 아, 거의 모든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통증이 뭔지 아니면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는 통증이 뭔지 좀 알아보고 남편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아내분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어도 배가 아프면 병원에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산부분들이 배가 땡기고 아프다. 그럼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꼭 그렇진 않죠. 근데 배가 땡기고 아픈 거는 임신 초기 때부터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평소에도 그 정도는 느꼈을 수도 있지만 임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 더 신경을 쓰이는 거죠. 아, 괜히? 괜히. 네. 임신하지 않았을 때는 좀 불편하네? 뭐 화장실 가야 되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건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괜히 이제 그쪽을 더 신경을 쓰니까 더 많이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통이라는 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쵸. 문제가 있는 부분이 꼭 아픈 건 아니고 냉장염만 보더라도 냉장의 위치는 오른쪽 아랫배인데 처음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게 윗배일 수도 있는 거고 명치 쪽에서 네.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조금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불편한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 초기 때부터 이제 아랫배가 좀 당기고 골반이 좀 불편한 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궁이 조금씩 커지면서 임신 15주 정도 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배 땡기는 게 시작을 합니다. 원인은 15주가 지나면서부터 자궁이 커지니까 원래 이제 자궁을 잡고 있던 인대가 있어요. 라운드 리가먼트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원인대. 그러니까 잡고 있던 게 점점 땡기는 거죠. 처음에는 근육통처럼 어떤 분은 한쪽만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양쪽 다 인대가 다 아픈 것이 아니라 주로 언제 많이 땡기냐, 자려고 누우면. 아, 자궁이 이렇게 밑으로 쏠리니까? 그렇죠. 이렇게 밑에 쏠릴 때는 괜찮다가 아, 이게 누우니까 이게 쭉쭉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받쳐주는 뼈가 없다. 네. 그래서 그 인대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그때 많이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규칙적으로 아픈 게 아니고 뭐 계속 땡기는 느낌이 든다. 뭐 심하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를 복용을 하시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진통제 복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타이레놀 같은 약은 임산부분들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아주 네. 잘 알려진 약이니까 네. 굳이 참으면서까지 잠을 못 잘 필요는 없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애한테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들이 배 아픈 걸 걱정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혹시 조기 수축일까 봐 아, 그렇죠. 그걸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배 당김하고 조기 수축은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제 수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궁이 근육으로 되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가만히 있어도 한 번씩 수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수축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되고 이게 언제부터 생길 수 있냐면 20주 넘어가면 수축 같은 걸 잘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20주 넘으면 자궁을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져보면 자궁이 딱딱합니다. 그때 배가 뭉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주 넘어가면 배가 더 많이 나오면서 자세만 바꿔도 뭉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근데 모든 수축을 다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초산할까 봐, 아기가 나올까 봐 문제가 그쵸. 되는 거잖아요. 아기가 나올 만큼의 효과적인 수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궁이라는 게 어차피 근육 덩어리니까 잠깐씩 힘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게 너무 효과적으로 힘이 들어가서 아기가 나오면 문제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효과적인 수축만 아니면은 그냥 자궁이 한 번씩 수축을 하는 거니까 좀 아파도 불편하긴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아기를 한 명만 임신한 단태아 같은 경우는 보통 37주 이후가 만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37주 이전에는 조산이라고 하니까 그럼 37주가 안 된 산모분이 어떻게 수축을 느끼면 그거는 걱정하고 병원에 가봐야 되는 수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수축이 있다고 해서 조기 진통이 무조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조기 진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조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무조건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기 수축이 있을 때 조기 진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을 해서 검사도 해보고 필요하면은 입원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해야 될 만한 수축이 있으려면 아기가 나올 만큼의 효과적인 진통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만삭 때 나온 진통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아니냐. 얼마나 규칙적이어야 되냐면 10분에 2번 이상. 아 그러면 뭐 하루에 2번씩 매일 있어요. 그거는 규칙적인 수축이 아닌 거예요? 아 진짜인데 그런 분들 많아요. 배가 많이 아프다고 오셔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오시죠. 밤에 오시기도 하고. 사실은 하루에 한두 번은 자연스러운 게 생길 수 있는 거고 10분에 적어도 한 두 번. 되게 자주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5분보다 짧은 간격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30분 전에 5분 간격으로 한 세 번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세 번 정도 왔다 가는 거지 얘가 이제 조기 진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1시간 전부터 5분에서 3분 간격으로 배가 뭉치는 게 계속 있다. 규칙적으로. 근데 없어지지가 않고 간격도 계속 유지가 되고 강도도 좀 세지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가야 돼요. 점점 더 심해지고. 네. 만삭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삭이 돼서도 병원에 언제 가야 되냐 그러면은 적어도 10분에 3번 이 정도 돼야 병원에 가는 것처럼 초기 수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한 30분째 그래가지고 불안해서 짐을 쌌는데 차를 타려고 했는데 수축이 없어졌어요. 차에 앉아서 좀 기다려보면 되죠. 그러다가 더 안 오면은 안 와도 되는 거고. 그렇죠.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만약 진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가셔도 되긴 하는데 그때 하는 검사들이 꽤 비싸요. 수축 검사도 해야 되고 초음파도 봐야 되고 그 시간도 꽤 오래 걸립니다. 정기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용도 비싸고 보통 수축 검사하면 적어도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도 괜찮습니다. 기다려보고 괜찮으면 일단 그날 밤은 일단 좀 주무시고 다음 날이나 조금 당겨서 외래는 가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서 이제 경부기류나 이런 건 확인해보면 괜찮으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기는 해요. 잠깐 그런 경우는 흔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거라서 그 정도로는 아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나중에 자연분만을 해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대신에 이제 없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강한 수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에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37주 이후에 만삭인 산모들이 수축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바로 가야 돼요? 내가 자연분만을 처음 하는 거냐 초산모냐 경산모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경산모분들은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적응 경부가 좀 열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빨리 가는 이유는 무통을 막기 위해. 초산모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가면 할 게 없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네. 이제 무통 주사를 맞으려면 적어도 자궁 경부가 3-4cm 정도 이상은 열려야지 하거든요. 자궁 경부가 아직 안 열렸거나 뭐 1cm 정도 열렸을 때는 아직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됐다고 보질 않아요. 그때는 무통을 안 놔줍니다. 왜냐면 무통 맞아가지고 없어질 수가 있거든요, 진통이. 아, 그럼 모르니까. 네. 그럼 또 괜히 막 유도분만 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초산모 같은 경우는 10분에 3, 4번 이상 3분보다 짧아야 돼요. 경산모 같은 경우는 10분에 2, 3번 4분에서 5분 간격되면은 이제 옷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근데 집에서 병원 거리가 멀면 아 네 그것도 고려해야 돼요. 조금 더 빨리 가긴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병원에 전화해서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수축이 어느 정도 있다 많이 아프다 이렇게 상의를 드리면 적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분만실은 24시간 열려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하셔서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왕절개 예정이신 분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날짜를 잡아놨는데 보통 제왕절개를 38주, 39주 그 사이쯤에 날짜를 잡으니까 그 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37주가 넘었다 그럼 다음 주에 수술 예정인데 배가 뭉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전화해야지. 병원에 전화해서 10분에 두세 번만 뭉쳐도 병원에 가는 게 좋습니다. 금식을 하고 아, 왜냐하면 그렇죠. 진통을 그러면 괜히 느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통 겪고 수술 후 통증까지 겪으면 참을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뭐 그냥 자연분만 해야지 뭐 그냥. 근데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참고 와. 근데 막 진행이 돼 있어. 그럼 나요. 그냥 낫겠다 하시는 분들이 해보겠다. 그럼 무통 해보고 중간에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좋진 않고 만약에 정했으면 정하시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예전에 제왕절개를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뭐 근종 수술을 하셨던 분이나 자궁에 수술 경력이 있으신 분은 빨리 가야 돼요. 거기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자궁 파열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 병원에 빨리 전화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 중동 쪽 의사분들이 몇 분 파견 오셔가지고 배우러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이세요. 근데 중동은 출산율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 많이 나니까. 네. 그 중에 남자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자녀가 넷이래. 넷 다 데리고 왔대 한국에. 내가 와 되게 많다 이랬더니 본인 나라에서는 그게 적은 거래. 아내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명당 넷이 나는. 그래서 거기는 초산모는 분만 직전까지 못 오게 한대 병원에. 분만실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리가 없대.
또 아랍에서 산부인과 의사. 그 소아과에서 나. 거기는 아마 근데 남자 의사가 되나 모르겠네. 뭐 다른 나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렇게 배가 아픈 거는 분만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걱정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분만하고 연관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가 아픈 거는 이것 때문에 병원 가긴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아픈 거예요? 이게 배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자세가 흐트러져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기립근이나 이런 허리를 지지하던 근육들이 무리가 가겠죠. 평소랑 다르게 자세도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근데 간혹 진통을 허리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 생각에는 생리통도 허리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거랑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자궁에 오는 통증이다 보니까 평소에 허리에 생리통 있으셨던 분은 진통을 허리로 할 수도 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허리 통증이 규칙적으로 있냐 없냐 그런 걸 보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자세나 아니면은 모래 서 있거나 이랬을 때 많이 불편하다 그러면 이제 근육 예, 무리가 와서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리가 원래 평소에 좀 안 좋으셨던 분들, 디스크가 있거나 평소에도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좀 더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체중 관리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체중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허리도 많이 불편해지고, 그 신발 같은 것도 굽이 있는 신발 같은 거 평소에 신었다면은 좀 편안한 신발 신으시는 게 좋고, 스트레칭이나 운동 좀 열심히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임신 전부터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 놓고 운동을 좀 열심히 해 놓은 다음에 임신을 하면 좀 덜 아프고 분만 후에도 금방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스에 따라서 언제 병원에 가면 좋을지 진통이 얼마큼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띄워 드릴 테니까 캡처하셔서 아플 때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편분들은 이걸 잘 모르세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산모분께서. 그래서 남편분들이 임신이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힘든 게 있구나 그런 걸 조금이라도 아셨으면 좋겠고, 더 신경을 써주고 허리도 좀 많이 주물러드리고 응원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런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되시면은 차라리 병원에 가셔라. 맞아요. 네, 그리고 약을 안 먹으려고 굳이 꾹꾹 참으면서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고 필요할 때는 처방받은 약을 드시는 게 오히려 아기한테도 그리고 산모부 건강에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예비 엄마, 예비 아빠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